하와이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. 근데 학생 한 명이 갑자기 못 가게 돼서 급하게 추가 모집 중인데, 네, 오늘이 지원 마지막 날이고 발표는 내일이면 나거든요. 그거 한번 지원해 봐요. 붙으면 거의 바로 출국해야 되긴 하는데, 그래도 기숙사랑 다 학교에서 제공해 주니까. 보니까 김수민 학생 정도면 붙을 가능성이 큰데, 좋은 기회니까 그거 한번 지원해 봐요. 어, 거기 라스트 네임은 그 이름 말고 성만 쓰는 건데. 그 퍼스트 네임 여기는 뭐지? 어, 이제 거기는 그 이름만 성 빼고. 어. 김수민? 그 지난 학기에 나랑 영어 중급 회화 수업 같이 들었던 애 맞지? 글쎄요. 수업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?